사회학과의 임용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할 내용은요, 사회계층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는 과목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회계층론을 선택을 했느냐, 무엇보다 제 전공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 전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계층론, 그 다음에 사회통계, 그 다음에 정보사회학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회계층론을 들고 온 이유는 아직까지도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사회학이 기초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회학에서 분야들 파생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미디어, 뭐 사회복지, 사회정책, 부분적으로 행정학, 뭐 또 부분적으로 경영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과학문으로서 다 나아갔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 되는 사회계층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학과 관련돼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당장 여러분께서 의문을 가지실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 사회학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할 건데 뭘 할 건지는 사회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면면을 보면 됩니다.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학의 사회계층론의 사람을 알고 사회를 알고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사회학은 사실은 그러한 눈을 갖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 일부 가르칩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나 사회통계학을 통해서 양적인 그런 분석 기법, 그다음에 뭐 질적인 분석 그런 기법도 배웁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께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학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면서 사회학자인 게리 베커 교수는 사회학자면서 경제학자인데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국내 대기업의 회장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 전공이 사회학이었는데요. 그분이 면접을 갈 때 그 회장께서 물으시더래요. 당신은 왜 경영학을 그 당시는 상과대학이겠죠. 상과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사회학을 갖고 왜 회사에 왔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상과 경영학 경제학은 100m 떨어져 있는 상점하고 200m 떨어져 있는 상점이 있는데 200m 떨어진 상점에 안 가고 100m 떨어진 가까운 상점에 가는 거를 설명해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사회학은 먼데도 불구하고 굳이 100m 떨어져 있는데 안 가고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은데도 200m 떨어져 있는 상점을 가는 그런 이유를 그런 원인을 밝혀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합격이 되셔서 결국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으로 마치시게 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생각의 시작은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사회가 뭐지? 내가 사는 세상이 뭐지? 라고 질문하실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가 있겠죠. 여러분이 뭐 동아리에서 만나는 그런 사회, 학교에서 만나는 사회, 아니면 학원에서 만나는 사회, 가족도 사회겠죠. 뭐 이런 기본적인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가 항상 균등하고 똑같고 동일하게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고 차이 나는 건 당연한데 왜 관심을 가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희망은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사회 구성원들한테 희망을 주거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런 사회는 서로 반목하지 말아야죠. 차이는 있고 다툼은 있겠습니다만 반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자체가 무너질 정도의 것들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해서 일에 대한 의욕이나 남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이 결여된 사회도 바람직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회 계층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를 읽어내는 바로메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저희가 사회 계층을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에서 나와 있는 스트라타 계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계층이나 차이, 상하의 개념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 그다음에 불평등, 다름, 갈등, 모순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사회로 나가서 졸업을 하시고 사회에 나가시면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사회의 어떤 아쉬운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갈 때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천상 문과라서 그런지 아직도 비행기가 저 무거운 게 왜 뜨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무거운 게. 이거는 좀 제일 큰 A380 비행기인데 보잉 747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연료 무게까지 포함해서 비행기 자체 무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400톤입니다. 엄청나죠? 400톤이라 하면 아파트에 여러분 많이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겠지만 4가구 한 층이죠. 한 층입니다. 그게 이제 비행기하고 연료의 무게인데요. 이게 다 그냥 비행기 안에 비행기 탄 사람이네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극명하게 다른 취급을 받고 있죠. 자, 1등석. 저도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누워갈 수 있는 1등석. 이거는 장미꽃이랍니다. 장미꽃을 이렇게 해서. 음식이 화려하죠. 포크 나이프에다가 정찬입니다. 아주 좋은 서비스죠. 반면에 3등석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코노미지 사실은 3등석입니다. 음식을 안 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좌석을 지정을 안 해서 뛰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저가 항공들이 많이 그렇죠. 문 열릴 때 승무원들이 딱 막죠. 넌 좀 이따 내려. 온몸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1등석, 2등석, 그 다음에 이제 3등석이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착지에 도착하면 빨리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우에 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낸 돈이 있기 때문에. 돈 그렇게 1등석하고 2등석하고 3등석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차이, 다름,
이게 단순하게 돈을 얼마 내고 돈을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할 수 없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유 때문에 다른 취급을 받고 차별을 받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인종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나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계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다양한 사회 집단 사이에 차이와 다름은 있을지언정 그 차이와 다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얼마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이러한 쟁점은 사실은 뭐 요 몇 년 전에 한창 우리 사회를 달궜던 공정성과 관련된 justice 혹은 fairness와 관련된 그런 쟁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관련 개념,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서로 소통하고 쌍방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학을 배울 때 그 어학을 배우기 전에 뭐 단어를 외우고 하듯이 몇 가지 조금 알아두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돼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겠고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속이 있고, 사회적 보상이 있고, 사회 위계, 계층,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층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경제적인 부, 권력, 위신 같은 사회적 보상을 다르게 받는 사회 집단으로 구성된 제도적인 체계이다. 개별 단어는 알겠는데 한 대 모아놓으니까 조금 이상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사람들한테 다른 취급을 해줘요. 뭐 월급을 다르게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권력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신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저 집안은 아주 유명한 집안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다른 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뭐 요새 헬조선 얘기도 나오고 금수저, 흙수저 얘기도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 이게 하나의 아주 딱딱한 체계로서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방을 벗어나면, 이 학교를 벗어나면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일 눈을 떠도 여전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그럴 경우 저희가 이것들이 제도화됐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제도화됐다는 얘기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후세까지 전승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회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사회학과 그러는데 그럼 사회적인 게 뭐냐?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문화를 들으셨던 분이나 중학교 때 사회과 과목을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로빈슨 크루소를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는 그 섬에 프라이데이가 오니까 위계가 생겨버리죠. 나는 주인, 너는 밑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회가 뭐냐? 뭐 어떤 데에서는 요새 뭐 저기 표우 중에 이게 나라냐 뭐 그런, 이게 사회냐? 사회는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통 이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한 문화를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니까 교육제도에 속해 있으시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오시고 졸업하시고 직장을 갖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제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끊임없는 제도 속에서 살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사회로 정의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농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요리를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직물을 짜시고 어떤 분은 사냥을 할 겁니다. 아마 직업에 관련돼서 분화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죠. 사실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흥미 다르고요. 그다음에 관점이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서 좀 자유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보수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댁에서 부모님 세대하고 느끼는 그런 차이? 아, 우리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아, 우리 아빠는 귀 뚫는 거 이해 못해. 아, 우리 엄마는 딴 거는 다 해도 되는데 문신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느끼는 차별과 차이인 거죠. 그런 차이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차별이, 이런 차이가 수직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수직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중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부를 중시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권력을 중시할 거고 어떤 분은 자기한테 주어진 명예를 중시할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괴롭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자로서 그 길을 걷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뭐 견딜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보상에 더 사회적 보상을 더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회계층은 뭐 불평등해, 공평해, 정의로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조금 복잡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아니면 뭐 자유롭게 원하든 원치 않든 내려오느냐의 사회 이동의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의 차이가 얼마나 둘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공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이 정문 앞까지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문만 넘으면 이제 고대 입학한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대나 더 좋은 학교 오셔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평가, 사회적인 이점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좋은 학교를 못 들어왔다. 아마 그런 사회적 이점을 못 누리겠죠. 그 사회적 이점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공정한 건가? 아니면 그 사회적 이점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게 공정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런 위계의 문제입니다. 하이라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아주 상하의 격차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경쟁은 아주 자유롭게. 그런데 경쟁을 이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베니핏을 주는 거죠. 보상을 많은, 돈. 요새는 뭐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엄청나게 납니다. 사법고시, 뭔 고시, 뭔 직업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쟁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런 사회가 되겠죠.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사회적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사회 이동은 불가합니다. 뭐 저희가 뭐 육두품 얘기를 하는데 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가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오픈된 사회고요. 완전히 평등한 사회입니다. 역사상 이런 사회는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는 않았겠죠. 그 예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그 일종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사회는 꽉 닫혀 있는데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는 사실은 그냥 이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 이동과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사회, 불평등사회인데요. 평등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사회적 보상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받아야 되고요. 뭐 성별이나 뭐 연령에 따른 차이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특정한 성이라고,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출신이라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득 분위기가 어떻다고 해서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사회인데, 물론 이런 사회, 완벽하게 이런 사회는 존재한 적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은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다 똑같이 가지는데. 사회가 일하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사회는 망한 사회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불평등 사회는 사실은 인간 사회는 어느 정도 불평등합니다. 아주 최극단치의 불평등 사회부터 어느 정도 불평등한 사회가 있는데 대체로 불평등한 사회의 정도를 불평등 정도를 조금 더 낮추자는 게 일반적인 사회과학자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핵심은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핵심은 경제학에서 GDP 계산하고 뭐 하듯이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 사회의 어떤 심각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 게 저희의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열린 사회하고 그럼 닫힌 사회가 있는데요. 열린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100% 고른 경쟁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완벽하게 닫힌 사회가 그 맞은편에 있는 사회가 될 건데 그 사회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나게 닫힌 사회에서도요. 후기에 보시면 로마 황제의 상당수가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사회에서 엄격한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그런 일종의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열린 사회는 사회주의는 스스로 획득한다. 사회 이동이 자유롭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가 누구나한테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한테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결정된 사회면 아마 그런 사회가
열린 사회겠죠. 그렇지만 금수저니 흙수저니 얘기가 나온 거는 그러한 공정하고 그런 평등한 그런 열린 경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닫힌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자기의 운명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이념적으로만 존재는 하지만 예전에 고대의 근대 이전에 전근대의 인도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도 사회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속에서 브라만이라고 불리우는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계층이 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되는 크샤트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가가 있고 수드라 그 다음에 언터처블이라고 해서 소위에서 불가촉 천민 이게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 결혼이나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을 맺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넘었을 때 엄청난 처벌을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금지됐죠. 그렇습니다만 불가촉 천민 출신의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물론 인도에서는 수상이 정치적인 실권이 있고 대통령은 어떤 명예직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왜 계층론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를 약간 구체적인 실증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케티라고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21세기 자본론지인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불평등 정도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의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가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들어와서 다시 불평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등과 계층의 문제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자료인데 한국 자료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변동을 겪은 사회이기 때문에 좀 올바른 그런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불평등 정도가 작았고요. 낮아졌고 그다음에 적어도 임금 소득에 관해서는 9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평등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까가 아마 사회학 분야나 여타 사회과학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한 스웨덴의 그런 불평등 정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이나 복지 제도를 하면서 불평등 정도를 상당히 낮춘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죠. 결국 그건 뭐냐?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차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성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왜 어떤 나라는 성공적으로 못했을까? 아마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 뭐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통계치인데요. 상위 1%가 차지하는 인컴입니다. 이거는 자산이라고 그래서 뭐 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임금을 보시면 미국이 20%, 한국이 12%, 일본이 9.51%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한국이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국가가 급속도로 발달했을 그때에 비해서는 후퇴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비판이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왔는데요.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한테 사회학을 소개를 하면서 특히 사회계층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학습의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사회계층 의미를 알고 사회적인 함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불평등을 봤고 불평등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계층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조금 나눠보면 분류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